엄마 귀여워. 안녕. 아까 얼굴 봤는데 아직. 아침부터 거북이. 버스가 나 너무 안 와. 큰일 났네. 지각하게 생겼는데. 아이스크림을 못 참. 그 너무 먹고 싶었다고. 기다리는 동안 까먹어야 돼. 어차피 지각할 것 같은데. 망했어. 가면 가면 안 먹은 지 오래됐는데, 땡이지. 오리지널 같은 거 먹을래요? 맛있게 먹으면 돼. 기다리고 가겠습니다. 버스 잘못 탔어. 버스가 두 번. 하차 버튼도 안 누르고 그냥. 아니, 하차 그 카드도 안 찍고 그 다음에 이러고. 양처럼 슬퍼. 망했어. 칼로리 폭탄. 아몬드 빼빼로 여러 개, 초코 우유, 다음에 누드 빼빼로 한 개. 커피도 먹어버려? 칼로리 폭탄이다, 씨. 초코 우유는 춘식이 좋아. 근데 초콜릿 한 개도 넣어서 들어갔어요. 작은 거, 진한 거. 칼로리 폭탄. 아몬드 빼빼로 여러 개, 초코 우유, 다음에 누드 빼빼로 한 개. 커피도 먹어버려? 칼로리 폭탄이다, 씨. 초코 우유는 춘식이 좋아. 근데 초콜릿 한 개도 넣어서 들어갔어요. 작은 거, 진한 거. 받은 건데 배고파서 먹어야겠다. 크기 엄청. 소심하네. 여보세요? 이거 아니네. 여기 오니까 10시가 다 되네. 미숫가루. 오늘도 역시 미숫가루. 제가 오늘 고객님하고 녹음도 다 했는데요. 근데 계좌를 이상한 거 알려주시더니 잠적을 하셨어요.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, 갑자기. 일부러 그러신 건지 모르겠는데 8시까지 기다렸다고 했잖아요. 진짜 짜증나요. 그리고 내 하가 내가 할 일이긴 하지만 스트레스 받죠. 아무래도 잘 될 일이 안 된 거니까. 그리고 이제 시내 가서 리뷰할 물건이랑 제가 약간 서랍 넣고 선반 넣고 정리함 넣고거든요. 그래서 구매하고 왔는데 딱 10시. 아, 바닥에 다 올르네. 이따가 10시에 우유를 많이 넣었더니 넘치려고 그래. 얼음도 좀 많이 넣었거든요. 오, 숟가락이랑 이렇게 볶은 다음 마셔야겠다. 피곤해. 나의 저녁 대신에 숟가락을 늦게 먹으면 살죠. 근데 이걸로 부족하면 또 한 거 먹을 수도 있긴 한데 아직은 괜찮아요. 맛있게 푸슉푸슉 휘적휘적. 오늘은 꿀 안 넣고 먹어. 살찌니까 꿀 안 넣고 마실게요. 맨날 꿀 넣고 먹었는데 그 와중에 칩 귀엽죠? 칩앤데이종의 칩. 평제인가 얘네? 모르겠다. 잘 섞어서 설렘 가득 닦아내고 양주에 묻은 것도 좀 닦아내고. 퍽큐 아닙니다. 아시 아시. 아침에 개고양이 봤는데 너무 귀여워요. 귀여워 고양이. 고양이. 오늘 금방 녹는다. 우유가 많아서 그런가. 근데 미숫가루는 잘 안 녹아. 삐적삐적보다 빨리 녹나봐요. 우유 창만 쳐? 마시면 양 짱 많아서 배부를 것 같죠? 우유 양 되게 많아. 네, 이렇게 해가지고 맛나게 먹겠습니다. 가루. 그리고 틀린 것 좀 닦고 치우고. 배고프다. 아니 배고픈 건 아닌데 샌드위치 하나 먹었거든요. 기다리면서 오고 있는 건데 여기 전화 안 받으셨지만 배고픈 거 아니고 약간 간식 먹고 싶고 출출한 그 정도? 그래서 미숫가루를 떼우려고. 간식, 과자 먹는 것보단 그나마 건강이 좀 낫지 않을까. 자, 만나게 먹겠습니다. 피곤하다. 오빠가 햄버거를 사달라고 한 개도 사줬어. 정말로 사줬어요. 우유도 많이 먹었고 우유가 아직 좀 많이 남아가지고 보시면 이만큼 남았어요. 그리고 이건 딸기 주스인데 얼음을 넣었더니 좀 시원한데 녹아가지고 물이 좀 이렇게 층이 나뉘어있죠. 딸기 주스 같은.
인형 두 개, 이제 한 달 지나서 하나 샀는데, 두 개를. 이게 얼음에 녹아서 좀 밍밍하네요. 하나는 원가보다 조금 더 비싸게 주고 산 것 같아요. 1,500원, 1,000원 정도 아까워요. 나 원가에 파는 분이 있을지 몰랐지. 아씨, 뒤늦게 다 구매하니까 바로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. 근데 바로 배송 시작 누르셔가지고 환불도 안 되고 계좌 이체가 이미 돼버렸어.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더 비싸게 사고. 하나는 구하기 진짜 힘든 인연이라 여러분들 보시면은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가격이 원가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구하기 힘든 것 같다. 바가지 쓴 거면은 억울해서 어떻게 살지. 어쨌든 구매를 했고 이제 피곤하니까 잠을 자야겠죠? 영상이 좀 짧긴 한데 어쩔 수 없이 너무 졸려요. 리뷰한 것도 하나 있는데 편집하고 자야겠어. 오늘도 우리 고객님의 습관대학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. 안녕. 자기 전에 잘라놨어요. 영상 마무리 하려다가 되게 귀엽고 아기자기하죠? 잘라서 뭐하냐? 다이어리 꾸미기한테 쓸 겁니다. 재활용이죠? 어떻게 보면 쓰레기는 근데 그래 나머지 버려야 돼가지고 저거 아끼지 않는 것 같긴 한데 어차피 버릴까 재활용은 좋잖아요. 힘들었다. 근데 이거 이렇게만 두면 안 되고 따로 보관해봐야 되는데 귀찮아가지고 그냥 쓰레기 여기서 버릴 거예요. 엄마가 바게트빵도 주셨는데 나 왜 큰 산유 스티커 쓸 데가 없어 지금. 너무 대형이라. 엄마 바게트빵 좀 어디다 뒀더라. 기억력도 안 좋아가지고. 이제 헤드셋 듣고서 영상 듣고 노래 듣고 되게 제 취미가 생겨가지고 좋아요. 졸리다. 이번 빅은 서랍에 안 들어가. 그래도 정리할 때 이 파우치랑 거울 어디다 놔 고민이 많았는데 새로 생긴 서랍 위에다 올려놓으니까 좋네요. 이거는 이제 영상에서 꾸미는 영상 따로 있으니까 따로 봐주세요. 그럼 될 거예요. 그리고 이 소개해드렸던 인형 다음 날아다니죠? 인형 보관할 때가 또 따로 없어가지고 딱히 어디다 두면 좋을리나. 서랍을 하나 사야 되나 큰 걸로. 아까 주말에 아니다 금요일날도 살 걸 그랬어. 좀 후회되는데요. 지저분해가지고 쓰레기 다 갖다 버려야 돼. 쓰레기는 또 가져와서 버리겠습니다. 이미 지저분해 쓰레기장이 따가운데 그냥. 아 그리고 보시면은 케빈이 두 개 귀엽죠? 슬리퍼는 무시했어요. 곰돌이고 이렇게 보니까 되게 귀엽다. 귀여워. 돈을 모아야 되긴 하는데 정신 못 차려. 너무 예뻐가지고. 이거 푸어링 토끼도 아크릴감 좀 부족해서 아쉬워요. 지점토로 뭘 만들고 싶은데 돈이 없네. 있긴 있는데 나가기도 귀찮아. 보관함도 사야 되는데 돈이 웬수지 정말. 세금도 내야 되고 힘들어요. 너무 힘들어요. 날씨도 더 더워지고 너무 힘들어요. 일단 피곤하다. 아 페페리콘가 이 이름이? 얘도 보니까 외국에서 엄청 싸게 팔던데 아트박스에서 비싸게 사가지고 좀 약간 억울함이 있어요. 근데 아트박스 솔직히 이런 보관함이 되게 잘 나오는 것 같아. 다음에 분홍사나 더와 장만해가지고 여기다 둬야지. 일단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. 졸리네요. 어 졸려. 꿈뻑꿈뻑 자꾸 좀 졸음이 하고 꿈뻑꿈뻑 하게 돼. 아 이거 쓰레기 같은 거 막 이런 거 보관하기 애매한 애들은 또 어떡하나. 이런 거 지저분 버리든가 해야지. 잘 안 버리는데 버려야 될 것 같아 지저분. 자, 아픔 나온다.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 영상 끝났습니다. 여기 토끼, 여기 토끼, 토끼식. 안녕.